오늘 계절 밥상이에요. 오늘 계절 밥상은요, 딱 절기에 맞는 식재료를 요리하는 날이에요. 오늘 생굴 영양밥을 보여드릴 건데, 지금 1월이죠. 굴이 제철이에요. 지금 진짜 맛있을 때예요. 더 막 3월 이렇게 지나가면은 굴에 독소도 생긴다고 하고, 굴이 이렇게 달큰하면서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철일 때 굴밥을 할 거고, 또 하나 더 제가 굴을 시키고 봤더니 굴이 진짜 탱탱하고 너무너무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굴전을 보여드릴 거예요. 건표고 불려왔어요. 근데 보통 제가 물 진짜 조금 잡거든요, 건표고 할 때. 근데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는 이걸로 밥도 지을 거라서예요. 그래서 여기에 다시마도 있어요. 다시마도 오늘 들어갑니다. 다시마, 표고, 그리고 무, 요 세 가지 재료가 굴하고 정말 정말 합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먼저 무부터 채쓸 건데, 무를 가볍게 한 6cm 정도로, 여기 마른 부위 있으니까 아주 얇게 좀 썰어서 내고, 반 정도 해서 이걸 채 썰어줄 거예요. 상처난 부위 깎아주시고, 얇지 않게 무채 정도로 생각해서 썰어주시면 돼요. 무 너무 얇게 썰지 마세요. 이거 밥 지을 거니까. 다시마도 채를 썰어서 준비해준다. 말린 다시마 이렇게 불려서 쓰는 거예요. 다시마 이렇게 썰어주고요. 표고도 이제 첫 썰 거예요. 여기 물에 담가놓은 표고버섯 있죠? 물기 꽉 짜서. 물기 꽉 짜고요. 요 물 버리지 마시고요. 여기 꼭다리 제거해주세요. 표고가 이제 감칠맛 도꾸미가 될 거예요. 포를 뜬 다음에 요거 채 썰어주세요. 얇게 썰어주세요. 짠! 오늘 굴 영양밥에 들어갈 게 완성됐어요. 그리고 양념장! 양파 한 10g? 양파 10g이면 이 정도? 이거 다져줍니다. 자, 양파 다진 거 여기다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청고추랑 청양고추 이것도 다져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홍고추도 색깔 이쁘라고 양념장에 넣어줍니다. 오늘 굴전에도 홍고추랑 청양고추 들어가는데, 여기에 반만 쓸고 저기에 반만 쓸게요. 자, 여기다가요 참기름 한 큰술, 식용유 두 큰술을 섞어서 넣어주세요. 식용유 하나, 둘, 두 큰술이에요. 이건 무조건 그냥 두 큰술이에요. 그리고 참기름을 한 큰술, 참기름 한 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열이 너무 바짝 오르지 않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무채 썬 거, 표고버섯, 다시마 넣고 센 불에서 볶아주세요. 딱 1분 정도만 볶아주세요. 얘네한테 기름을 먹이는 정도? 너무 오래 볶아줄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름 먹이는 거예요. 맛있으라고. 다시마랑 무 볶을 때 굴을 그때 넣고 같이 볶으셔도 괜찮아요. 됐어요. 볶아요. 열을 계속 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냄비를요, 두툼한 걸로 준비를 하고, 쌀에 물을 걸러내고 쌀을 넣습니다. 쌀을 넣어요. 그리고 무랑 표고랑 다시마 볶은 거, 요거를 쌀에다가 넣어주세요. 여기다가 이제 뭘 넣어주냐면 표고물을 넣어주는데, 쌀이 한 컵 반이에요. 그럼 한 컵 반 그대로 넣으면 될까요? 안 돼요. 불린 쌀의 한 컵 반이지만 그거에 비해서 좀 덜 넣어야 돼요. 자, 한 컵, 그리고 반 컵 안 되게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간을 해줘요. 정종을 한 큰술, 정종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간장 한 큰술. 그래서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넣고 밥을 지어요. 이거를 이제 밥에 불을 켜주세요. 가장 센 불입니다. 뚜껑은 꼭 닫아주시고요.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친 듯이 또 끓어요. 끓죠? 그러면은 여기서 중불로 줄입니다.
그리고 밥물이 사라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줘요. 지금 굴을 넣는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 이제 곧 넣을 거거든요, 굴을. 이때 해야 한 번 더 익히지 않고 넣어야 통통하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에요. 아까 다시마랑 무 볶을 때 굴을 그때 넣고 같이 볶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선택을 하세요. 뚜껑 잠깐 열고 굴을 넣어줄 겁니다. 지금 굴을 넣어주세요. 굴을 빼곡히 넣을 거예요. 이건 굴밥이기 때문이죠. 짠. 굴밥. 굴밥이 다 됐어요. 와. 좀 먹어볼까요? 밥물. 좋은데, 생각만큼 꼬드럽진 않아요. 굴 안 깨지게. 잘 저어준 다음에 이거 담아볼게요. 자, 굴전 들어갈게요. 굴전에 넣을 것도 다져줍니다. 요거는 좀 곱게 다져주는 게 좋긴 해요. 왜냐면 굴전 계란물에 조금 조금씩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 빨갛빨갛한 게 너무 크면은 촌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굴을요, 제가 이렇게 씻어놓은 걸 다 쓸 거예요. 여기에 부어주세요. 정종 한 큰술을 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이 술이 비린맛도 잡아줄 거고 약간의 촉촉함, 수분을 주어서 지금 제가 부침가루 넣을 거거든요. 거기에 엉기게 해줄 거예요. 제가 농도를 봐가면서 좀 조절을 할 거거든요. 3큰술, 4큰술 써보고 한 번만 뒤적여 볼게요. 엉기면 돼요, 얘네들끼리. 아직 모자라요. 너무 저으시면 안 돼요. 굴 깨져요, 여러분. 부침가루 5개까지만 넣을게요. 저어주세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약간 애들이 옷을 입었죠, 이렇게. 요 정도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계란 있죠? 계란을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요거를 계란이랑 잘 섞어주세요. 자, 됐어요. 그럼 여기다가 홍고추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간을 여기다 바로 해줄 거예요. 소금 3분의 1 티스푼. 그리고 비장의 무기. 참기름 한 큰술이 필살기예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주세요. 이러면 그냥 먹어도 맛있는 굴전이에요. 후라이팬에 이제 굴전을 부쳐줄 거예요. 식용유를 넉넉히 둘러주시고, 넉넉히 둘러주세요. 그리고 열이 올랐다 그러면 불을 줄이고 굴을 올려주세요. 한 번에 다 부어도 되지만 이렇게 하나씩 해야 그럴듯해요. 그리고 굴을 생각보다 금방 익어요. 불이 너무 약해도 안 되지만 너무 세도 안 돼서. 또 너무 오래 구우면 굴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와서 맛이 없어요. 짜잔, 양념장을 만들어 줄게요. 양념장에 파도 좀 넣을게요. 다진 파 넣고 간장을 두 개만 할게요. 그리고 물 간장이랑 동량 2큰술, 그리고 여기다가 참기름 반큰술 들어가주고요. 설탕을 반작은술 넣을게요. 반작은술 반큰술. 짠! 밥 양념장 끝! 잘 먹겠습니다! 일단은 그냥 먹을게요. 밥 일단 먹어볼게요. 아, 맛있겠다. 굴밥. 진짜 맛있다! 양념장 넣어서 다시마에 오독오독 씹히는 맛도 좋고요. 그리고 무가 되게 부드러워요. 향은 진짜 시원해요. 비린내가 아니라 진짜 굴의 그 바다 향. 양념 쳐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 굴전. 아, 어떡하니. 이거 조금 찍어 먹어볼까? 너무 맛있어요. 맨날 약 올려서 죄송한데 오늘은 진짜 너무 맛있어요.